뽀로로!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여기 선물!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베리야, 이건 내 선물. 아하.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 최고의 생일 선물.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어? 줄넘길? 해리야, 생일 어? 축하해. 고마워. 이게 뭐야? 내 선물은 어? 장난감 비행기야. 너무 크잖아. 자, 영양 만점 당근 케이크야.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해리! 어? 어? 나 찍은 거야? 응. 갑자기 왜? 그냥.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어? 무슨 일이지? 잘 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그럴까?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로디! 어? 해리! 안녕! 해리야,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노래? 안 들어봐도...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자, 그럼 난 가볼게.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빨리 만들자.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티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좋은데? 그럼 난 이만. 안녕!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루피, 루피! 어? 해리, 무슨 일이야? 그게... 와, 과자네!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무슨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으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딸기하니까?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다른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그럼... 어? 축구공 어때? 크랑. 야구 방망이?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축구공!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넥타이?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크랑. 알아들었겠지.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피리가 좋겠다.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포비! 어? 포비! 해리 왔어?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릴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정말 좋아.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보비!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왔구나. 해리야! 빨리 일어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생일 축하해! 자, 여기 선물! 나도!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해리야, 이건 내 선물. 아하.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 이게 뭐야? 책이잖아. 아, 이건 책이 아니라. 아니야.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그래, 어서 먹어. 루피 정말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다. 해리는 포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안녕! 고마웠어! 오늘 정말 재밌었지? 저기 얘들아! 왜 그래? 그게 말이야.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왜 그런 걸까? 해리가 포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노래라니?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맞아!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아, 포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맞아.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포비! 정말 마음에 들어. 포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포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포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포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포비는 어딜 간 거지? 포비
커피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버비! 아우,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보비를 찾아야지. 해리야. 와,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어? 걱정했잖아. 아, 그게. 보비, 미안해. 왜 그래, 해리? 보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아니야, 보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어?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잘 됐다. 정말 고마워. 보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보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보비 최고의 선물?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응?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아,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어? 아. 자, 그럼 김치. 김치. 해리와 보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생일 축하해요. 친구들이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크랑크랑! 어로로 크루! 안녕! 뭐하고 있었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 난 그네 나타야겠다! 크랑! 야! 어? 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수상한데? 뭔데, 보비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뭐 재밌는 일 있지? 비밀인데? 아! 에디! 뭐야? 어? 어디 갔지? 친구들은 뽀로로에게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럼 가자! 어? 그러니까 알았지, 그럼? 다들 나만 빼고! 흥!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난 미끄럼틀이나 타야지! 진짜 기대된다! 그래, 정말 재밌겠다! 그럼! 어? 어? 그래? 웬 나무지?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 좋아. 나도 좋아. 그럼 다 됐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뽀로로 안녕. 크롱. 크롱.
우리 알아차리면. 그래. 어? 너희들. 뽀로로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구야? 뽀로로 생일 축하해. 생일? 자. 그건 뭐야? 아이 참 뽀로로, 오늘이 네 생일이잖아. 내 생일이라고? 어, 맞다. 고마워 얘들아. 사랑하는 뽀로로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생일 축하해. 고마워. 친구들 덕분에 행복해진 뽀로로는 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얘들아! 안녕, 뽀로로! 안녕! 크롱 모르게 온 거지? 응, 크롱은 아직 자고 있을 거야. 어, 곧 크롱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할까? 아, 장난감! 어디? 우리 무선 조종 로봇 만들자. 무선 조종 로봇? 응, 좋아. 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난 케이크나? 어, 그럼 우린 생일 케이크 만들까? 아, 그거 좋겠다. 아, 그림! 우리 그림 그리자. 그림? 그래! 크롱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선물로 주는 거야. 우와, 크롱이 좋아하겠는걸? 멋지다! 좋은 생각이야. 어? 뽀로로는? 나? 아, 난 이미 생각해놓은 게 있어. 선물이 뭔지 궁금하다. 곧 알게 될 거야. 어떡하지? 난 아직 선물을 정하지도 못했는데. 뽀로로는 크롱 선물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크롱. 안녕. 선물 어떡해? 그래, 일단 크롱이 좋아할 만한 걸 찾아봐야겠다. 이것도 아니야. 줄만한 게 없어. 이제 어떡하지? 크랑. 아, 알았어. 옛날에 마법의 램프를 가진 소년이 살았답니다. 소년이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뭐? 너도 마법의 램프가 있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 이거야! 며칠이 지나고 크롱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물을 열어볼 시간이야. 크랑. 그거 우리 거야. 어서 열어봐. 크롱이랑 똑같이 생겼다. 크롱, 이제 우리 선물을 열어봐. 로디랑 같이 만든 무선 조종 로봇이야. 우와, 로봇이 춤을 추네. 크랑. 이제 우리 선물 보여줄게. 이리 와봐. 우와, 크다. 짜잔. 우와, 멋지다. 크랑. 뽀로로, 이 선물은 뭐야?
아, 가져올게. 자, 그럼 생일 축하해. 이게 겨우 종 하나야. 정말?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야. 소원 들어주기 종이라고. 소원 들어주기 종? 크롱이 그 종을 흔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크랑크랑. 소원이 뭔가요? 노래를 불러달란 말이지?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춤추면서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꼬마 펭귄 뽀로로 귀여운 내 친구 개구쟁이 뽀로로로로로로로로. 역시 내 선물이 최고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케이크 먹을까? 좋아! 소원이 뭔가요? 아, 그럼 여기 물. 종이 울리니까 뽀로로가 크롱한테 꼼짝 못하네. 그러게. 생일 파티를 마친 친구들은 다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내가? 그래, 해줄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어? 크롱이잖아? 다들 어디에 숨었나? 크롱, 찾았다! 크롱, 크롱. 싫은데? 알았어. 크롱만 못 찾은 거야? 크롱, 이제 나와. 크롱, 크롱, 크롱. 우와, 크롱 정말 잘 숨는다. 대단해. 크롱이 제일 먼저 들켰는데. 얘들아, 이번에 무엇을 놀까? 크롱, 크롱, 크롱. 자, 이제 돌린다.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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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돌리라고? 고마워,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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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할게, 뽀로로! 알았어. 자, 간다! 신난다! 저런! 크롱이 배가 아픈가 봐요. 대체 누구 방귀야? 크롱 너였어? 싫어, 그것만은! 얘들아, 방금 그거 사실 나였어. 미안해. 뭐야, 뽀로로 방귀였어? 어쩐지 냄새가 지독하더라. 뽀로로, 난 먼저 가볼게. 나도. 얘들아. 크롱! 뽀로로는 크롱에게 소원 들어주기 종을 선물로 준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크롱, 크롱! 이게 뭐야? 아, 지저분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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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우리 같이 청소하자. 크롱, 크롱, 크롱. 나 혼자 청소하라고? 오늘은 크롱 생일이니까 참자.
화난 뽀로로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크롱, 오늘은 내가 너의 램프의 요정이 되어줄게. 생일 축하해, 크롱. 귀여운 내 친구 개구쟁이. 크롱은 오늘 하루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애쓴 뽀로로를 떠올렸어요. 뭐야? 크롱은 뽀로로가 나간 사이 집 청소를 했어요. 뽀로로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가장 좋은 선물이네요. 생일 축하해요, 크롱. 포비의 생일. 오늘은 포비의 생일입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포비의 생일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상자에 넣으면 선물 준비 끝이지? 어, 크롱. 넌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 트럭이구나. 난 기차를 준비했어. 어때? 예쁘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아, 일단 포장부터 하자. 크롱! 난 다 됐어. 너도 빨리 선물 포장해서 포비 집에 가자. 어, 먼저 가라고? 어, 알았어. 그럼 이따 봐. 뽀로로는 할 수 없이 먼저 포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 곰인형이네요. 와, 멋있다. 뽀로로는 포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포비야! 뽀로로구나, 들어와. 안녕. 어서 와. 안녕. 다들 와 있었구나. 그런데 크롱은? 응, 포비 선물을 만들고 있어. 금방 올 거야. 아, 생일 축하해, 포비. 고마워. 선물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이게 더 볼까 궁금하다. 그럼 포비가 열어봐. 그래. 아니야. 크롱이 오면 그때 알아보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크롱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 문이 열렸어요.
어느새 저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크롱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크롱이 왜 이렇게 늦지? 글쎄. 내가 집에 가서 어? 데리고 올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가자. 친구들은 모두 크롱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크롱! 크롱! 어? 저건 포비에게 줄 선물인데. 부서졌잖아.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지? 크롱은 선물이 망가져서 실망한 것 같아. 크롱이 혼자 놀이터에 있었군요. 크롱,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크롱? 포비네 집에 안 오고 혼자만 그네 타고 있네? 크롱, 여기 있었구나! 선물 고마워, 크롱.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트럭이었어. 크롱, 일단 포비네 집으로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크롱? 크롱, 저게 네가 준비한 선물 맞지? 크롱? 정말 멋진 트럭이야. 크롱? 크롱? 고마워, 크롱. 자, 이제 파티 시작해볼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일단 이건 여기에 놓고.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포비, 생일 축하해요.